내일은 89년 전 광주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장유진 학생과 서구 청소년 수련관 김진아 청소년 팀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진아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은요, 1929년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과 흥시호 협동조합이 함께 맡아서 청소년 기획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소년이 정말 기획을 하고 움직이는 축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이제 함께 기억하고 계시는 흥시호협동조합 이종화 대표님이나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움직이는 축제를 기획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느리게 조금 가고 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유진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치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라는 청소년이 만들어서 청소년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청소년인 만큼 제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집회가 가장 주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특히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대부분 삶을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걸로 채워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을 가장 고려했습니다.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요즘 SNS가 발달했으니까 페이스북 약간 이런 SNS를 이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글과 함께 포스터를 같이 학교에 보내는 시스템도 운영했었습니다. 광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럼 장유진 학생이 광장에 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저희가 곧 대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 인서, 그래서 인서울이란 단어까지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성적이면 서울로 못 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에서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왜냐면 서울에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고 지방에서 직업을 가져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